바로 이제 그 대선 지선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대선 3월 9일 지방선거가 6월 1일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민주노총과 다섯 개 진보 정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공동 대응하자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보당과 정의당은 대선 후보를 이미 선출했고요. 노동당과 이제 변혁당은 대선 후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과 경기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연합을 하자고 논의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내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를 민중 경선으로 단일화하자 이런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나 진보 정당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아까 그각 진보 정당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짧게는 내년 그 대선과 지방선거 멀리 총선까지도 봐서 진보 정당들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미 좀 일부 나왔지만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용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미 형식의 선거제도로 우리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위성정당에서도 그렇듯,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보낸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이 한석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충분한 것이냐? 그게 정당한 의석이냐에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표가 얼마나 모였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투표라고 그냥 그 안에서 나눠 먹는 것은 연합이든 진보 안에서만 하든 그건 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도의 개편 이후에 연합정당에 대한 논의를 해야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고 또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당성에도 부합하는 논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가 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선거 때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정책들을 이미 갖고 있고 꿈꾸는 사회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대선의 국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뿐만 아니라 정치 재난의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서 진보는 단순히 그냥 각 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도 뽑기 싫고 윤석열도 뽑기 싫은 사람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 정당의 대안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진보 정당 근데 여기 한 가지의 문제가 진보 정당이 모여서 5%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보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고 이렇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양측이 서로 더 심각하게 싸우면 아마 진보 쪽으로 오는 편은 더 적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서두에서 좀 묘수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묘수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진보라고 구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제3지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후보들을 진보가 다 불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라고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제3지대로. 그러니까 즉,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둘다 가지 못한 후보자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 안에서 국민 경선을 치르자. 이렇게 되면 여기 후보자가 누가 있냐? 안철수. 그 다음에 뭐, 그 누구죠? 김동연 씨가 올수 있죠.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열심히 제 모든 당에 이중당적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판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심상정 후보가 4.2%,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4%가 나와요. 8.2%가 나옵니다. 그냥 경선을 치르기 전에. 근데 만약에 이 판이 열린다고 보십시오. 안철수, 심상정, 김재현, 김동연, 그다음에 뭐 한상균 후보까지 이 후, 잘못하다 허경영도 올수 있어요. 이 판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발 사주권이 아니라 정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경합의 과정들이 결국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모으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바이벌식으로 한 명씩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회가 11월부터 시작하면 한 2월 정도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 길게. 저희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의 수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토론회를 주구장창 마지막 끝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그냥 거기로 계속 쏠려요. 근데 정말 다행이게도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거긴 더 이상 뭔가 진척할 재미나만 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진보가 누구도 호명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정말 저는 믿고 있지만 정의당도 압박을 받을 거예요. 민주당으로 와라. 안철수도 압박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와라. 그럼 더 똑같이 양당 체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3지대를 불러 모은다면 그건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재현 후보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한상균 후보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안철수를 우리 진보 진영이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안철수 후보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쪽은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재미난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러한 연합의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진보의 연합의 판이 다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여서 그리고 마치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저는 최악의 대선 구도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진보를 연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 대표님께서 앞에 짧게 하신 이유는 합쳐가지고 따로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네. 조금 일단 뭐 앞에 저희 당뭐 당원이 늘어나고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지금 당원 좀 줄고 있고요. 예. 네,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작년 소위 이제 박원순 씨 파동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에 이제 김종철 이러면서 쭉 줄었고요. 이번에도 우리 또 정책 선거인단을 구성해가지고 더 판을 넓히자. 이게 또 내부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작은 선거가 치러졌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대로면 사실 정의당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 개인기로 지금 4%, 저는 5%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럼 또 아까 얘기한 연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진보 정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더 넓혀야 된다.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큰 진보 안에서의 다양한 가치들을 다룰 수 있는 지금 정의당 내에서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진보 내에서의 우리 당 안의 가치들 사이에서도 그런 충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조직 노동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젊은 청년들 또 이제 특히 이제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 다양성들을 녹여내는 것들이 우리 당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진보 전체의 과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목표들을 가지고 큰 방향성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작은 차이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저는 진보 정당이 앞으로 더 험난할 거고 정말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제3지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연석회를 일단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아니면 된다만 가지고는 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최소한 불평등 양극화, 기후 변화, 그다음에 남북 평화 몇 가지 정도의 가치들은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일단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 색들이 먼저 이제 좀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넓혀 나가면서 그 안에서
큰 좀 대선 경선판을 만드는 거죠. 개인적인 건 당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당론 아니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좀 힘 있는 좀 대선 그 정말 게임 체인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그 이 신뢰 위기가 어떻게 왔나 이거는 전체 진보에 대한 거기도 하고 진보 정당 특히 이제 정의당에 대한 거기도 한데 그 신뢰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를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정말 인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 그걸 위해서 희생해왔던 정치를 국민들이 신뢰를 해왔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다시 인민들에게 대중들에게 들어가고 우리의 작은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그러면서 큰 연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진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면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사실 뭐 파주나 울산에서는 연대를 되게 활발하게 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김진석 후보라고 남구의 이제 진보당 후보가 나갔는데 선거사무소에 노란 옷 입은 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사무원으로 그 정도로 이제 같이 하실 정도로 하셨었는데. 근데 대선 같은 경우 후보가 한 명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전 정의당이 처음에 반기득권 이 연대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이제 무언가에 반대하는 연대는 반 MB 이후로 수요가 끝나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향을 가지고서 이제 연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 얼마 전에 그 녹색당에서도 그 기후 정치 관련한 이제 연대체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정의당 녹색당 등등 이제 자기 당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제 이 연대체를 꾸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이미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사실 의제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당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고요. 지금 이제 진보당 대표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물론 지금 진보당이 성장이 중요하고 자강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대연합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들 보고 하는 거고 대중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눈높이를 맞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좀 고민해 보자고 하는 중인데요. 특히 민중경선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경선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정당을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상 정당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가설 정당을 만든든 아니면 어떤 정당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 정당을 베이스로 했을 때 첫 번째는 정의당이 들어올 수 있겠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을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 그 전국위원회 과정에서 이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당의 정치성을 확립하는 걸 중심으로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한 바도 있고 또한 들어왔을 때 또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 정당 김재현 심상정이 경선을 한다고 쳤을 때 한상윤 위원장이 경선을 한다고 쳤을 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정의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가 되어야 TV토론에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각 정당 간의 연대연합 수준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 예. 그래서 민주경선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나. 의지가 있더라고. 예. 왜 후보자가 그 정당에 가입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직 선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몇 가지 말씀 예, 이거 1분 예. 그래 먼저 그러면은 이거 다 얘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대원 부대표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신재 대표께서 아주 막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고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말씀이 나오겠지만 선거법의 제약이 참 많아요. 한국이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활동이 많아서 아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려면 특정 정당이 오픈 프라임으로 열고 당선자가 당원이서 출마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제3제
당을 하나 창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좀 어렵겠다 현재 선거법에서. 근데 선거법이 좀 더 우리가 규제하는 방식이라 뭐가 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간다면 말씀하신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중경선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그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안이 나온다 하면 우리 노동당은 거기에 그 거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바로 그 합법적인 방법, 합리적인 어떤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절차를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일단 민중경선 이제 얘기하고 좀 더 추가적인 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추가 발언은 얘기 나온 조금, 것도 있으니까. 예, 너무 길게 안 하시면. 아, 예. 일단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선거 연합까지 아직 논의된 바는 없고요. 예, 단지 이제 상호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음번엔 또 연대연합 가능성이 있는 게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의당을 왜 가입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TV토론 문제가 있고요. 또 정의당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큽니다. 한 3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중경선,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내고 그래서 제가 연석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들을 내고 그것을 토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냐 그게 그 디테일과 작은 차이들과 어떻게 보면은 서로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자기 어떤 조직적인 이익을 완전히 뭐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고 그러면 과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기억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 결국 그 어느 것이 더 크냐 해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절실하고요.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것 그리고 진보 정당들 진보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그 차이들을 극복해내면서 묘안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 보조금을 안 받을 생각으로 어차피 각 당에서 지금 후보자들이 완주까지 하실 생각이시면 사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어차피 그 의석이 없으면 5석 없으면 추천을 못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김재현과 심상정과 저는 꼭 안철수와 김동연까지 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파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판이 재밌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김재현 후보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정의당에 입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보당에 김재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퇴하면 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본 후보로 등록을 안 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안철수와 그 오세훈이 한 경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의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살려야 된다. 자영업자 살려야 된다. 성폭력 없애서 피해자 안전하게 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만들어야 된다. 환경이랑 산업전환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진영 논리 넘어서 한반도 전체 번영을 위해서 모든 세력과 협력할 수 있는 대표여야 한다. 여기에 동의 못하는 저는 진보 혹은 대통령 후보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부의 대통령 후보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커다란 바운더리에 동의하면 제3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판을 진보판에서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설사 자신이 당적이 없고 나는 지금 중도이고 혹은 보수라고 할지라도 윤석열이나 홍준표 뽑기 싫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첫 번째는 이제 진보 진영 간의 어떤 후보도 아니라 뭐 민중경선 얘기도 있지만 또 우리 그 신재 대표님이나 또
우리 그 황순식 위원장님도 약간 이제 그런 그 뉘앙스를 비쳤는데 기존의 진보보다도 좀 더 그 넓은 형태에서 어떤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원 부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도 선거법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정치적인 어떤 큰 방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가 뭐 문제가 없고 동의된다면 민중경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필요한데 다만 이제 그 선거법 문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어떤 뭐 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아까 이제 둘 다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민중경선을 한다고 해서 뭐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투표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진보당이 지난 기간을 성찰하고 이번에 집권연락 보고서를 내면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선거인단 모집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진보당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실제 진보 진영을 단결시키고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맞는 방식인가? 그게 오히려 진보당이라는 정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진보당에 쓰여진 편견과 이런 걸 더 강화하는. 또 민주노총 지도부 다 우리 당원들이잖아요. 진보당 당원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고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그 민주노총과 다섯 개 진보정당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이렇게 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들도 토론회 나왔는데 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중경선제는 좀 어렵는데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대충 개인적인 의견이 좀 더 있는데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정당의 당대표나 전체적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후보 단일화까지를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 후보 단일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무르익지도 않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 각 당원들의 정서도 그렇고 예.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좀 우리가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간극이 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분께서는 이제 그 민중진영 아니라. 제3지대까지도 네. 좀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보정당 내 이런 부분도 잠깐 좀 적어 하시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민중경선제 부분은 적절한 방식이면은 이게 좀 뭐 하시는다는 거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당론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지금 다 나오는 건 당론이 예, 이제 당에서는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예.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 되고 있고 아직 결정이 이번에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예. 뭐 심상정 후보님께서도 적극적인 연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전에 사실 제3지대 얘기를 처음 꺼냈던 게 심상정 대표이기도 하시거든요. 예. 김동연 그때 거론이 돼가지고 당내에서도 말들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분은 특히 지금 당 대표급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자리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잠깐만요. 아, 예, 나 큰일 났어요. 끝나면 예.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말씀하세요. 아니, 아, 그 멘트 아까 후보시기 때문에 예, 아까 한 멘트는 뭐 그 별 예, 말씀하시죠.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면. 그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의 공식적인 대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또 나름대로 우려 걱정도 있고 또 명확한 기준도 있고 그래서 하고 계신 고민들 있고 당원들 중에도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그 특정인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그 입장과 우리 입장을 이렇게 같이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네 알겠죠? 제가요. 아니요. 어떤 거죠? 아, 그 아까 나왔으니까 대선 후보로 특정인이 막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그 신재현 대표님이랑 우리 저기 뭐야 조용신 아니야 실수 공동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안철수, 심상정, 김재현,
한상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그 중에 그 한상균 이분은 이제 대선 출마에 관한 어떠한 뭐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는 게 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연히 그 정의당 진보당이 있으면 노동당이나 변혁당도 이제 후보가 이제 아직은 가셔야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그 정도 상태로 자연스럽게 언급된 걸로 굳이 언급을 하시면 네. 녹색 시민 쪽에서도 꼭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